네, 김상호 선수, 요즘 강철부드로 많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인기를 실감하십니까? 아, 네, 저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정도로 제가 이제 큰 선수가 되거나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몸둘바 모르고 항상 가부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지티를 나오셨는데 유이티 정신이 이 운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?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라도 절대 항상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힘들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실력 같은 동아줄이라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마인드로 아무리 강한 적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련해 준 것이 저에게는 UDT라는 이번에 승리하면 또 많은 이제 인기를 실감을 받으실 텐데 이번 승리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사실 이 프로 무대에 올라온 만큼 떡밥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상대편이 뭐 누구는 이제 데뷔전이고 해가지고 뭐 김상훈이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말이 많은 걸로 제가 이제 들었어요. 그렇는데 사실 이 프로 무대는 이제 누구나 한대 맞으면 갈수 있는 무대라서 챔피언이고 아니고 그냥 한대 맞으면 다 가는 무대라서 떡밥이고 나보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 선수도 정말 할 만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곳에 올라왔는데 어떠한 경기를 펼치지 정말 화끈한 경기 펼쳐가지고 다음 시합에서 또 상대편이 관중들이 열광할 수 있는 경기 하고 화끈해가지고 서로서로 또 끝나고 나서 한 점의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. 판정 가면은 타워 던지는 경기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